안녕하세요. K-POP 쇼크입니다. 방탄소년단이 10월 23일자 빌보드 최신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해서 미국 현지에서 난리가 나고 있다는 긴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방탄소년단은 지난 7월 9일 유튜브를 통해서 퍼미션 투 댄스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전 세계에 동시에 공개하였는데요.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는 공개 직후에 전 세계 92개 국가의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빌보드 핫100 차트를 포함해서 5개의 빌보드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등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.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가 4개월이 지나는 지금 또다시 빌보드 차트에서 1위에 올라 미국의 현지 언론들이 난리가 나고 있다는 긴급 소식이 전했습니다. 10월 23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빌보드의 새로운 차트인 빌보드 핫 트렌딩 차트의 순위를 긴급 보도하였는데요. 빌보드 핫 트렌딩 차트는 빌보드가 새로 도입한 차트로 한주 동안 소셜 네트워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들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빌보드는 10월 23일 최초로 빌보드 핫 트렌딩 차트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. 미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가 최초의 빌보드 핫 트렌딩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빌보드의 새로운 차트인 빌보드 핫 트렌딩 차트에서 최초로 1위에 오른 아티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.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가 발표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 또다시 빌보드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쇼크였습니다.